진짜 대박이다 진짜. 요즘 대형마트 가보셨어요? 마트가 많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바로 셀프 포장하는 그 자율 포장대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포장용 끈 뭐 그리고 일회용 테이프 같은 그런 잡쓰레기들 이런 거 줄이려고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마트에서도 개인용 카트나 박스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이런 제품들이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캠핑용이나 수납용 등에도 유용하면서 부피도 차지하지 않게 접히는 폴딩 박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폴딩 박스 중에서 국내 제품인데 해외에서 오히려 더 많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나라보다 해외 대형마트나 거대 유통사 같은 데서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비겐트의 폴딩 박스와 카트입니다. 국내에서는 캠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튼튼하다, 좋다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 제품인데, 사실 이걸 공구 상자로 쓰거나 장비 운반할 때 사용할 때 정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 제품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면서 조금은 특별한 나눔도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이 제품은 크게 폴딩 박스 그리고 카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은 폴딩 박스 먼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편리한 게, 아, 이 안에 용량 규격을 모델명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543630이라고 적혀 있는데, 가로 54, 세로 36, 높이 30cm라는 뜻입니다. 폴딩 박스니까 바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짚으면 클립이 풀리면서 사이드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어딜 먼저 접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사이즈가 요 정도로 되고요. 펴는 것도 역순으로 펴면 됩니다. 뭐 펼 때 소리가 나죠? 찰칵찰칵 이런 소리. 이 소리가 나면 끝까지 클립이 들어간 거예요. 간단하죠.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신형 48리터 폴딩 박스는 앞부분만 이렇게 따로 개방을 할 수 있는 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끼리 쌓아놨을 때 이 위에 쌓인 물건이나 상자들을 덜어내지 않고도 필요한 걸 꺼내거나 넣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폴딩 박스끼리는 서로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홈이 맞춰져 있고요. 상자를 뚜껑 같은 걸로 덮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플라스틱 캡이 있는데, 이 캡은 상자를 접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접힌 폴딩 박스끼리 쌓으실 수도 있어요. 이 폴딩 박스를 보면 안쪽과 바깥쪽이 굉장히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까실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과일 같은 상처에 민감한 거 담을 때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28,000원인데 웬만한 4-5만원 하는 유명 브랜드의 토트형 공구함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비나 공구를 담으려면 내구성이 정말 중요하죠. 제조사에서 이 내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를 얻는 그런 영상이 있긴 하던데, 이게 솔직히 그런 의심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생산하는지도 확인할 겸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오, 진짜 이거 국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요청했습니다. 제 앞에서 박스에다가 차를 올려보라고 바로 보여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지게차 두 대로 팔레트를 들어서 차를 올렸습니다. 그 밑에다가 폴딩 박스를 깔아보는데, 신형은 앞쪽 문이 달려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좀 이전 모델보다 약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 앞부분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차를 얹어 달라고 했어요. 차종은 그 그랜저 그랜저를 올려봤는데 1.6톤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게 접히는 폴딩 박스니까 접히는 부분 때문이라도 좀 약하지 않을까, 깨지지 않을까 했는데, 나중에 꺼내서 보니까 크랙 간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 자료 영상처럼 튼튼하네요. 다음은 이 카트입니다.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카트에 손잡이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 접었다가 펼쳤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카트는 꼭 이 폴딩 박스와 연계해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48리터 폴딩 박스와 정확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결할 때 하단에 빨간 클립을 제일 하단 이 플라스틱 폴딩 박스와 결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윗부분부터는 상자 틀에 맞게 이렇게 체결해서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 카트를 끌어야 될 때 이 위에 쌓아놓은 상자가 이 불안하신 분들은 별도로 판매되고 있는 이런 끈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 놓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 무슨 시스템 공구 상자 보는 느낌 아닙니까? 진짜 이건 캠핑이나 뭐 이런 것 뿐만 아니고 현장에 계시거나 물류업을 하시거나 뭐 어떤 업장이든 간에 필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이 카트 가격은 59,000원에 유통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격이 폴딩박스 두 개 가격이니까 좀 비싸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거죠. 제가 사실 이거 다른 스택 시스템의 공구함 제품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려고 촬영하는 영상이 아니니까 타사 제품들하고는 좀 이렇게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공구 상자와 스택이 되는 바퀴 달린 카트가 진짜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본다면 진짜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빅엔트 제품의 장점은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내구성도 있겠지만 첫 번째가 가성비입니다. 이 가격에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뭐 홈쇼핑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부속이 따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웬만한 시스템 공구함들은 그 자체가 소모품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파손됐을 때 그 부분 부속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바퀴 같은 게 고장나면 따로 구하기가 힘들어서 직접 DIY로 막 수리를 하는데 또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 바퀴 하나 깨지면 나머지 세 개도 동시에 바꿔야 되니까 참 번거롭습니다. 근데 이건 따로따로 부속 수급이 된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디테일입니다. 제가 이 디테일이 있는 제품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게 좀 그런 제품에 속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쪽과 손잡이 드는 쪽만 만져봐도 정말 부드럽게 가공을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접을 때 찝는 클립의 모양을 구분해 놨다든지 접고 나면 풀리지 말라고 이 홈을 내가지고 양각으로 파놓은 거라든지 정말 실제로 만져봤을 때 디테일이 딱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단점과 유의사항을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오늘 보여드린 이 카트 카트에는 현재 48리터 사이즈의 이 폴딩 박스만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폴딩 박스가 48리터 말고도 여러 사이즈가 있는데 이 사이즈에만 특화되어 있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기존 시스템 공구 상자들의 단점인 이 바퀴 작은 거 요것도 바퀴가 너무 작다는 거 요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거친 면이나 자갈이나 이런 데는 끌고 다니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세 번째, 이건 유의사항인데 구멍이 이게 양 사방으로 이렇게 나 있어서 음식 같은 거, 뭐 식기 같은 거를 보관하면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쿨러 4피를 또 2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공구를 담아 쓰는 분들한테는 이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양 사방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작업 끝나고 에어로 청소하고 뭐 이러기에는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들에게는 초특장점이라고 봐도 될 만한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됩니다.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은 이 상자 아래에 이런 자리가 있어서 직접 상자에 바퀴를 장착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우드 스탠드라고 해서 다리를 이렇게 거치해서 수납 겸용 스탠드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로고도 내 마음대로 디자인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건 한두 개는 아니고 한 20개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단체나 모임, 뭐 기업 같은 데서도 자기들만의 로고를 바꿔서 상자에 달아놓습니다. 요거처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요즘 같은 이거 개인 카트 시대에 자신만의 카트를 가져보세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이제 오빠! 장 보러 간다 했나? 지금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오빠! 왜? 개인용 카트 꼭 갖고 가래. 그럼 당연하지.
창을 한번 봐볼까? 에이. 라는 개인 카트 박스 유저분들을 위해 동구왕 황구장 로고가 박힌 빅엔트 48리터 폴딩 박스와 카트 세트를 다섯 분께 나눔 이벤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영상에 나온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구매자표 등을 영상하단 설명란에 남겨놓았고요. 나눔 이벤트 참여 링크도 함께 남겨두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눔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이거 놔두면 한 10년 후에 한 2억 가까이 올라가니까 받으신 분들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로 할게 그냥. 별로. 아유 참 애드립이면 안 돼. 멋있네. 되게 힘들어한다. 내가 되게 억지로 웃고 있는 사람이죠. 눈이 안 웃어 일단. 일단 눈이 엄청 피곤해 저거. 어 이 포즈 약간 그거다. 아 하지 마 제발. 진짜 어션데.